저보다 지각 좀 하지 마. 아, 미안해요. 지금 뭐 하는 거? 빨리 싸. 금요일 점심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긴 했었는데 제가 오늘은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서 바이크 피크닉을 떠납니다. 제 마음은 바이크 패킹을 하고 싶은데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 자전거에 점심 먹을 것들을 싸와서 제가 아는 곳에 가서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커피도 한잔 내려 먹고 그러고 다시 매장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게 보시고 가슴이 좀 콩닥거리는 경험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아,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아, 너무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예. 나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 뭐요? 떠나요 둘이서 모두. 이러다가 진짜 떠남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요? 정훈아, 네. 백패킹 전문가로서 네. 오늘 바이크패킹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이동수단이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항상 차로 가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했는데 자전거로 가니까 좋네요. 그치, 자주 하게 될 것 같지 않아? 네. 저기도 좋은데? 아, 쫓겨나요. 쫓겨난다고. 아야, 밀지마 밀지마. 그러니까 또 피크닉 자전거 타고 오셨네. 뭐다 갖고 왔어요, 장비. 냄비 하나랑 컵이랑 의자랑 라면 세 개. 물. 잘 챙겨 오셨네. 이것도 괜찮네. 나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나는 어디 2박 3일은 가야 될 것처럼 싸 갖고 왔네.
정훈 너 뭐하냐? 내려와 이제 시작하자. 오늘 처음 바이크 피크닉이기 때문에 괜찮은 장소를 좀 몇 군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멀리 지방까지 가면 괜찮은 장소가 아주 많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점심시간에 짧게 나가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할까? 여기 나무도 있고 괜찮네. 전문가 오셨어요? 예. 초대합니다. 네네. 고 아웃 매거진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제일 좋은 의자 갖고 왔어. 나 이따 뺏어 앉아야겠다. 지금 발로 거리 잰 거야? 전문가. 얼추 완성됐어? 저희는 답사지 근처 도착해서 여기저기 괜찮은 답사지를 물색해서 괜찮은 데 자리 잡았습니다. 한 네다섯 군데 괜찮은 포인트 발견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데서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몇 개 발굴한 곳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겠습니다. 찍어줘. 물을 붓고 찍고 있는 거예요? 집어 넣어줘 빨리. 아니, 나 원두 가져왔어. 밖에서 이런 것도 맛있어. 아니, 아는데 여기도 물 있어요. 응.
제가 이거 하려고. 이것도 프렌치 프레스로 내가 주문했다고. 안 보여요. 꺼주세요. 열어놓고. 네, 형이랑 나랑 먹을까? 정훈이 많이... 왜 안 먹어? 정훈이 것도... 아 이게 근데 이게 두 잔, 두 잔밖에 안 나올 거야. 몇 분이에요? 몇 분인지 봐. 3분, 4분 해야 돼. 26분. 그럼 30분 되면 내려도 되십시오. 꾹. 맛있는 커피가 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언제 또 할까요? 저는 딱 이래줬으면 좋겠어요. 좀 추워서 패딩 입고 만날 수 있을 때랑 눈 내려가지고 눈 좀 까고 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눈 오면 브로토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봐, 여기 있잖아. 38시 있는데 뭐야. 저건 어때? 언제 또 와? 내일. 대신 말 좀 해줄래? 뭐래? 대신 말 좀 해줘. 저희 또 올 수 있을까요? 형이 항상 말하지.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저 이럴 때냐고요 지금. 넌 이럴 때야 근데? 저 이렇게 한가하게 커피 마시고 있을 때냐고요. 근데 니 말 맞다. 나는 오토캠핑이니까 렉타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헥사 진짜 이쁘다. 이건 얼만데? 이거 17만 나는 정훈이 없으면 혼자는 안 다닐 것 같아. 너가 이런 거 해야지. 나 이렇게 누워있고. 따뜻한 커피까지 한잔 내려 마시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바이크 피크닉인 만큼 너무 오래 시간 끌지 않고 짧고 굵게 점심시간 활용해서 꿈같은 시간 보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소 좀 체크하면서 가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뭐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면 됐지 뭐. 너무 헤비해도 그렇고. 이 정도 헤비하잖아, 이 정도. 정훈이만 있으면 되는 거 같아. 이렇게 막. 맞아, 정훈이만 있으면 돼. 정훈이 없으면 안 와. 아, 그림자 찍고 있잖아. 헬멧을 쓸까요? 어.
자전거 승차감 어때? 아, 좋습니다. 괜찮지? 네. 또 다르지? 잘 나갑니다. 먼저 할게요. 잘 마치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꿈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아, 정말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무랑 숲속에 앉아서 조용하게 커피를 마셨는데 아주 또 서울 한복판은 시끌벅적합니다. 퇴근 시간 돼갖고 차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시 설해마을 도착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네요. 다녀오면 정리할 게 많긴 많네. 나 언제 정리하지? 이제 가려고 해요. 이제 가려고 하면 돼요. 다시 출발해야 돼. 바이크 피크닉 다녀오고 나니 또 가방 열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장소들 많이 발견해서 이제 다음번에 갈 때는 조금 새로운 장소로 가볼 생각이기도 하고요. 오늘 처음 해본 건데 처음 치고 생각보다 너무 잘 해내서 다음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절약하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 다음에 재밌는 라이딩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릿!